중국 롤드컵 대표 선발전 2일차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최종 결승전 OMG 그리고 로얄클럽 첫 번째 경기입니다. 또 인사 먼저 할까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화진이고요. 옆에는 동마순 씨, 고현기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결승이니까요. 네. 아 그거부터 제가 좀 자다 깨가지고 잠깐 졸았네요. 오리아나 그리고 쉔의 변해준 모습입니다. 네. 그래 오리아나가. 네. 리벤지 매치가 아주 빠르게 하루 만에 성사가 됐죠. 그렇죠. 네, 승자조 라운드에서 OMG가 로얄클럽을 2대1로 꺾고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오전 3선승제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승자 2라운드에서 승리를 했던 OMG가 1점을 먼저 갖고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은 네. OMG가 1대0인 상황이죠. 자 역시나 로얄 쪽의 배는 일단 저격배인 위주고 OMG는 굳이 뭐 저격이라기보다는 약간 글로벌적인 OP 혹은 본인들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챔프 위주로만 지금 밴을 해주고 있어요. 소나까지 확실히 코마의 소나가 네 그렇죠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고잉의 레넥톤 풀의 오리아나 딱딱딱 저격해줬네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걸 빼면 아무것도 없느냐? 일단 현재까지 코마는 별로 없습니다. 뭐 정보가 없으니까요. 네. 역시나 애니는 배나고 가자. 네. 탑이 애니가 밴이 됐네요. 네. 아까 승자조 2라운드에서도 한 번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래시 가장 무난하게 일단 보고 예 상대를 상대 픽을 보고 지금 다른 아이는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앨리스는 괜찮죠? 네. 예. 그러면 쓰레시는 우리 거죠? 예, 네, OMG가 가져갑니다. 엘릭스로 탑인 정글 2지선 다 해줬고 오히려 OMG 쪽에서 쓰레시를 가져가는 판단을 해줬고요. 자, 이제 러브린 선수가 여기서 과연 엘릭스를 보고 요릭 정글을 다시 픽을 하겠느냐 여지까지 아니. 계속 밴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쿨의 아리입니다. 아니, 먼저 전에 쿨의 아리를 깜빡했네요. 네. 이건 화이트지도 좀 약간 생각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드도 뱅을 당했고 그렇다면 지금 미드에서 뽑을 만한 게 뭐 미드 이즈도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평소에 잘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라가스. 그라가스가 네. 좋네요. 아리 상대로 그라가스가 조금 정말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은 라긴 이제 네, 네 그라가스 룰루네요. 자 이제 OM 선택 이것저것 할 거는 은근히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자크도 지금 뭐 네. 서러 있거든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이즈리얼을 뺏어 오는 것도 그렇죠. 네. 네. 우지가 작정하고 오늘 지금 이지럴만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줬었거든요. 네. 요릭 정글 결국 요릭 정글 나오네요. 네. 요릭도 확실히 뭐 세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이지리얼 스래시 정도면 라이젠 약하지도 않고 트위치 룰루 그리고 아리도 라인전에서 약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라인전만 강력하게 가져간다면은 요릭이 그냥 정글링 위주 커버 위주 그러니까 성장 위주의 정글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발판이 마련이 되죠. 간단하게 그냥 이즈? 그래 그럼 난 트위치 빠르죠. 그렇죠. 물론 좀 약간 쓴맛에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 자르반 이러면 웬만하면 자르반 정글에 탑 앨리스 네. 정도를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탑에서 탑에서는 아 문도를 다시 초가스? 이거는 탑 초가스 요즘에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 아까 저 미국 쪽에 있는 우리 또 가시아 찌진님이 또 생각나게 하는 슬프네요. 은퇴잼.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탑 초가스 오늘 뭐 아까 탑문도에 이어서
약간은 좀 실험적이라고 느껴지는 픽들을 서슴없이 꺼냅니다. 일단 뭐 OMG 입장에서는 1승은 먼저 추가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결승전이기도 하고요. 탑초가스라 분명히 성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챔피언은 맞거든요. 네. 물론 그 아 갑자기 그 우리말로 생각이 안 나네요. 럽처. 아, 네, 럽처가 파열? 파열이었던 것 같네요. 파열이었나요? 네. 예. 이게 갱킹에 있어서도 그 파열 여부가 그 히트의 여부가 굉장히 네, 중요하고 보호 피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일단 그래도 유지력은 굉장히 좋은 편인 건 맞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탑 초가스 탑자를 발에 만나면 됐어요. 아 또 이게 또 여기 이렇게 한번 또 꼬였죠. 엘리스가 저거, 아니라 네. 자르반 탑. 이건 뭐 고고잉이 만약에 뭐 마지막에 확인을 할 수는 있었으니까요. 경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좀 보기 힘든 대결이 됐습니다. 탑 자르반 그리고 탑 초가스의 대결입니다. 자르반은 플라스크 시작이고요. 초가스는 도란 쉴드 시작입니다. 네, 도란 쉴드가 굉장히 효율이 좋죠. 스탯 자체도 체력 100에 5초란 체력 재생 10에 그다음에 기본 공격 받는 피해 8 감소거든요. 진짜 효율이 엄청납니다. 도란 쉴드가. 네, 유리 그리고 도란검 시작. 정글이고요. 더블린 봤거든요. 근데 딱히 네 지금 고치 말고는 들어갈 만한 지금 CC기 연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정글 앨리스를 고치 짓게 되면 또 초반 정글링도 굉장히 말릴 수가 있어서 자 서로의 각자의 그러니까 남의 블루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대각선으로 갈라서 이제 내놓거나 또는 이렇게 와딩만 깊숙이 하고 네. 빠지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인데 일단은 서로 와딩을 하고 빠지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이 이런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 중국 팀이 어느 정도 국내 리그를 보고 좀 배운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네. LPL 계속 하시면 같이 또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몰려다니면서 초반에 정글 깊숙이 와딩하고 이런 플레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 초반에 없었죠. 예. 근데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는 국내 약간 그 솔로 랭크라든지 프로 리그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런 롤챔스라든지 NAB에서 이런 이제 움직임을 많이 하거든요. 국내에서 국내 네. 선수들이 해외는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중국 리그에서 지금 오늘 플레이오프 단계에서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 선수들도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이제 롤드컵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전력 분석 차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한국 이제 롤챔스를 보고 NLB를 보면서 이거 괜찮다 싶어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어느 정도 보고 벤치마킹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어쨌든 뭐 이러고 되게 자연스럽게 양분해서 먹는 거가 됐네요. 그리고 네. 코마 선수가 와딩을 통해서도 분이 먹었다고 확인해줬고요. 자, 탑에서는 정말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저거는 그 자르반이 갱킹이 없으면은 제가 봤을 때 웬만해서는 이제 초가스 잡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초가스가 이제 유지력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자르반이 몇 대 때렸는데 다 회복이 돼요 그냥. 네, 그 저 이스킬 때문에 저 마나랑 이제 HP가 회복이 되면서 자 이랩은 약간 늦게 찍었습니다. 대결은 조금은 성공을 했네요. 네. 한번 띄우고 이제 채워요. 1레벨 전멸 빠졌습니다. 픽스 붙어 있고요. 네. 2레벨 먼저 찍어서 지금 과감한 딜만 시도했고요. 네. 계속해서 고고잉이 약간씩 앞서가요. 네. 파열. 고치 맞췄었네요. 아, 전멸 빠졌고요. 네, 아래 전멸 빠졌습니다. 오, OMG. 지금 탑 정도를 제외하고 탑도 지금 뭐 CS 비닝 하고요. 네. 전날은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정글에서
자, 야 요릭 세요, 요릭 세요, 요릭 세요, 요릭이 세요. 할 데 없는데요. 일단 화이트 지지 왔기 때문에 빠집니다. 아 고치가 됐는데요. 아 맞았어요. 전멸 또 뺐고요. 저 맞췄네요. 이거 잡았네요. 야 쌍버프 그라우스 퍼스트 블러드입니다. 그리고 쌍버프 이거 지금 풀 엔터 쳐야죠. 유릭 이거 힘들어졌습니다. 유릭 엄청 말렸어요. 이러면 유릭도 말렸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쿤도 말린 셈이 됐어요. 그렇죠. 아 지금 산소수 아 이런 시 지금 CS를 놓치는 장면이 어 이번에도 그렇고 아 네 이거는 사연성 맞추지 못했고요. 네. 약간 지금 CS 먹는 것도 불안하거든요. 전멸 고치 저 아리 전멸 빠졌었죠 전 타이밍에. 자 이런 식으로 자 OMG 너무 지금 말리는데요. 네 일단 초반 분위기 굉장히 좋은 로얄 클럽입니다. 네 오늘도 네 약간 웨이브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나이크가 먼저 오래를 찍었네요. 먼저 귀환합니다. 이건 취소하고 기다리네요. 한번 땡기고 이렇게 되면 얘가 좀 다비가 만나게 됐습니다. 아 자 이거 더블킬 만들어내다면 바텀에서부터 이거는... 풀어나갈 수 있는 그립을 만들어내거든요. 은신되기 네. 전에 지금 이건 정말 좋았네요. 그렇죠. 바텀 더블킬을 산거 코마가 숨통이 뭐 트였죠. 네 탑에서도 이제 점점 자르반 압박해주고 있고요. CS는 지금 한 6개 정도 밀리긴 합니다만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초가스가 라인 푸시력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르반 상대로 완전하게 지금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네. 산 선수가 지금 약간 CS 먹는 게 굉장히 불안한데요. 제가 아 본것만, 이거 메우고 맞췄습니다만은 예, 제가 본 것만 해도 지금 이리얼이 CS 놓친 게 꽤 많거든요? 네 그게 6개가 아닐까 싶네요. 네 네 자 미드는 어쨌든 지금 뭐 쌍버프 그라가스를 상대로 6레 먼저 찍었어요. 지금 화이트 지지가 쿨이 지금 열심히 분전하고 있습니다. 쓰레쉬가 약간 대기하고 있거든요. 쓰레쉬가 갱왔거든요. 내용 맞춰주고 네 잡지 못했어요. 쌍버프이기 때문에 지금 요릭이 한번 미드를 찌르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러가스 회수하기 위해서인가요? 예 그러가스 약간 그 정글러로서의 본능이 있죠. 쌍버프를 뺏게 되면 반드시 그 쌍버프를 되찾기 위한 예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미드 쪽 와등만 하고 일단 빠지는 요릭이네요. 아 도격병 무섭고요. 근데 이것도 걸렸어요. 이거 가기는 네, 약간 그런 거 같네. 이거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네 정지 그리고 산 모두가 스페르나랑 럭키 매우 맞았어요. 스톱 폭발 럭키는 잡힐 것 같죠. 네, 네. 마지막 여우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쿨은 여기서 대격변으로 마무리. 야 이거 물론 아이즈도 아이즈가 아니죠. OMG 굉장히 또 대처도 빠르고 그런데 초반 아직 분위기는 그래도 좀 좋긴 하네요. 네. 아 네 아이즈는 오래 기다렸네요. 더블린 옵니다. OMG가 초반에 이렇게 약간 밀리는 팀이 아니거든요. 초반에 정글링과 로밍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져가면서 그 킬을 바탕으로 한 초반 이득을 계속해서 경기 끝날 때까지 스노우볼을 굴려가는 그런 운영을 하는 팀인데 오늘 로얄지 로얄지래 뭐 말이 안 돼요. 로얄지는 뭔가요? 로얄지 네 지금 우지가 잘 크면 로얄지죠. 로얄 네. 로얄에게는 네. 초반부터 주도권을 계속 넘겨주는 지금 게임 양상이에요. 네. 오늘 브리즈 실수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요. 아니 변태짐. 아 죄송합니다. 자, 뭐 어쨌든 지금 정말 고고잉이 유지로 바탕으로 제가 버텨주고 있고 갓나이크는 약간 좀 애가 타거든요.
뭐 미묘하게 뒤진다는 느낌이 네. 좀 듭니다. 물론 1기를 가져간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요리기 온다고 해서 자르반을 잡을 수 있는 있을 만한 그림 만들기에는 좀 힘들죠. 그 구도를 만들기에는 파일을 정확하게 맞춘 이후에 뭐 상대가 자르반이 전멸하고 기창으로 빠진 거를 이제 초가스가 전멸로 쫓아가고 네. 포식으로 마무리하는 뭐 이런 그림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만들기 힘들거든요. 오. 아, 크라가스 엘리스가 같이 와요. 같이 와요. 일단 미니언 정리는 다 됐고 어그로를 자르반이 네. 끌고 예. 아, 어. 네, 이거는 예, 미니언 정리 예. 미니언 정리를 빨리 해준 게 굉장히 탁월했죠. 네. 결국은 뭐 그냥 헛걸음이 됐습니다. 어쨌든 탑에 좀 압박을 넣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우위로 돌아갔고 크라가스 다시 라인 복귀하고요. 자, 현재 상황 여전히 1000골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로얄클럽. 킬 역시 1킬 앞서가고 있고요. 어, 지금 이즈리얼의 템이 어, 탐시어망치와 광해검 재료템을 각각 써놓고 있죠. 오, 약간 좀 특이한. 네, 그렇네요. 네. 공소드하고 그렇죠. 허위 수정을 샀네요. 이게 아무래도 롱소드 보통은 이제 전통에서 이제 롱소드가 이제 탐시어망치를 먼저 가기 위해서 롱소드랑 루비 수정을 사는데 루비 수정을 살 돈이 약간 부족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파이어 수정을 급하게 이제 먼저 뭐 만화 75골 때문에 네, 소모도 있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모. 네. 지금 약간 날카로워요. 코마가 쏘라 빼서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는데 주택을 따라가고요. 그치. 뒤에서 네, 전멸로 빠졌고요. 네. 어디 동물? 어, 다시 와요. 아예 사용하고 피해주고 전멸. 어, 아, 아 이거 스킬 두 개가 날아갔어. 이거는 자 아리. 네, 러블린 죽고요. 일단 살아났습니다만은 뒤에서는 지금 아 요리기. 예. 저만은 우지가 지금 정화로픈 상황입니다. 아리 말고는 아군에 호응이 없어서 야 네. 그렇죠 파일 그냥 피하고 아 슬로우 초가스는 걸어야 돼요. 이득을 받습니다. 아래쪽에서 지금 이즈리얼과 쓰레쉬가 합류하는 거를 어 지금 트위치와 다른 챔피언들이 막아줬고 이거 쓰레쉬 죽는데요. 네 전멸했거든요. 아 이거 조금 전에 밑에서 우지가 또 굉장히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 그렇죠 컨트롤 보여줬었죠. 일단 뭐 코마의 그 전멸 그러니까 어쨌든 사용 성공은 빗나갔었으니까요. 네 못 가게 하려고 전멸을 쓴 다음에 사슬 채찍으로 한번 땡기고 영웅 감옥으로 가두려고 했는데 마음은 그거였거든요. 네. 탁탁탁 눌렀는데 일단 중간 사슬 채찍이 빗나가게 되면서 그렇죠 네, 허수로 모든 우용집을 댔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계속 방해를 했는데 저만은 또 이제 전멸로 풀고 오히려 반대로 산이 모두게 하는 그런 느낌이 되어버렸어요. 정확한 거리 계산이 약간 아쉬운 상황이었고 파열 떴고 네 뭐 이거는 뭐 탑에서 일단 현재로서는 자르반이 분명히 완승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이 키를 가져간 상태고 탑에서 뭐 초가스 상대로 딴 건 아닙니다만 CS도 다 뭐 좋고 한데 초가스한테 그냥 힘들어요. 네. 초가스라는 애가 너무 힘들다는 느낌입니다. 예, 자르반으로는 저 초가스를 1대1로 예, 잡을 수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때문에 지금 트위치와 가면 중요하지만 룰루가 왔어요. 급성자 대변을 가두고요. 네, 야 레이드 네. 진짜 레이드죠 이거는. 와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도 자르반 잘못하면 죽을 뻔했죠. 포식에 먹혀서 네 포식과 지금 점화를 다 쓰면서 자르반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쉽게 못 잡았고 자 이거 이렇게 한 번씩 풀어지면 정말 좋죠. 네, 네. 바텀 라인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 반드시 밀어야 되는데 아 미니언이 좀 부족한데요. 자르반 커버가 빨리 온다면은 이번에 또 새로운 미니언 한 번 더 오거든요. 자 근데 요리까지 요리까 아리가
아 이거는 못 밀어요, 못 밀어요. 아 네. 바텀 라인 이지열 아 그 테이츠 룰루가 바텀에서 빠진 상황에서 지금 이지열과 CLC가 밀어줬어야 이제 균형이 맞아가는 상황이었는데 많이 아쉽게 됐죠. 그래서 2차까지 지금 압박을 주고 있고요. 네. 야 좀 아파요 지금 그라마스. 아테네 부정원 성배 정도까지만 나왔습니다. 초반의 분위기가 아 이거 와드 보고 있거든요. 러블린 저기 매복해 있는 거 보고 있어요. 아 네. 귀여웠죠. 아, 거슬리니까 잘 느껴. 타워 상황 이때 0이 됐습니다. 다행히 밀턴 치고 있어. 고치 맞았고요. 이 순삭 말 그대로 순삭 됐어. 저기 왜 서 있었죠? 럭키 혼날 것 같은데요. 럭키 혼났죠. 정글러를 교환했습니다. 물론 1대1 교환을 했습니다만 상대한 4명의 챔피언이 아 자르반도 네. 자르반도 지금 도주 선택이 좀 아쉬웠고요. 약간 지금 오늘 경기가 길어지고 그러면서 선수들의 집중력 차트도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평소 LPL에서 아, LPL 정규리그에서 네. 보던 그런 지금 경기력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좀 오히려 어? 네. 아 스톱바리 좀 나갔고요. 야 쿨 파워 듭니다. 하지만 급성장으로 버텼어요. 고고행이 좀 위험하고요. 우지 야 와 이거 우지 파워 피하고 목 오 이거는 피했다기보다는 약간 예 이렇게 되면은 쿨이 굉장히 건재한 상황이라서 미드 타워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아 자르반이 이제 오네요. 네 이거는 피한 건지 아니면 아쉽게 못 맞힌 건지 네 약간 애매하죠. 네. 미드는 서로 1차를 지켜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압박을 해봅니다. 미드까지는 깰 수 있겠죠. 네. 아리 조심해야죠. 아리 매혹. 네, 창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살아가고요. 네, 뭐 이렇게 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지는 어떤 그 원딜과 붙어도 중국 내에서는 항상 판정승 그렇죠 받는 편이네요. 산과 계속해서 붙고 있는데 산보드 라인전에서 뭔가 뒤진다는 느낌 전혀 들지 않습니다. 뭐 현재 중국의 최고의 원딜러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뭐 네네. 중국 원딜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산 선수와의 지금 만나인전이라든지 지금 기량 싸움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지가 이기고 있는 네.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팀이 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팀이 져도 본인은 바텀라인에서 안 져요. 우지가 네. 네. 자 벌써 뭐 킬댓은 8대5가 됐고 블루버그도 순서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만 있거든요.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5,000골 이상 난다는 것도 참. 아, 또 드래곤 약간 샤워가 좀 잦네요. 네. 일단 뭐 드래곤을 트라이 중에 있고요. 네. 별일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안다고 해도 좀 가기가 모호한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고고잉을 한번 또 믿어보나요? 아. 근데 조가스가 그렇게 뭐 캐리력이 있거나 그런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합니다만은 저 밑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밀기는 이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자르반이 이제 탑 스프레드 넣고 있고요. 자르반 지금 돌아갑니다. 아 술도 못 봐요. 오 데미지가 너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근데 이러다 화이트 지식 혼나겠는데요. 데미지만 넣고 아 어디 가죠? 쿨 잡나요? 와 근데 쿨을 잡아 쿨 잡고 죽겠다. 물론 본인도 죽겠지만 오 지금 깜짝 놀랐네요. 네. 설마 했는데 유리쿠 들어가는 거 없이 좋네요. 룰루 목소리 처음 들어보는 거 같네요. 중국 클라로는 그런가요? 네 뭐라고 하는 거 얀동동 뭐 이러는데 얀동동? 네 뭐라 하던데 귀여운데요 목소리가.
저기도 막 웃음소리면 아마도 이제 그런 컨셉이니까 그렇게 웃지 않을까요? 한번 웃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룰루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네. 아니 뭐 아무튼 네 절제는 뭐 지금 아리가 그라스를 견제를 해서 네. 심연으로 먼저 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평생 아리라면은 죽음 그 소나기를 먼저 가면서 쿨감도 줄이고 데미지도 한방 데미지도 암살에 특화될 수 있는 그런만한 수를 가져갔는데 요게 어떻게 작용할지 일단 지금까지는 약간 저 심연에올이 약간 불안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보통 중국 리그에서는 이지를 하게 되면 3일째가 막 14분 13분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일단 지금 20분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광희의 검과 탐식의 망치까지만 나온 상황이네요. 페르나스 먼저 간 탓이 또 있어 보입니다. 이티어 신발도 그렇고요. 지금 아직 20분이 다 돼가는데 돈을 좀 모아놨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네, 또 모아놨죠. 이미 3일째 그렇죠. 네, 3일째가 샀네요. 예. 나와도 남을 상황인데 훨씬 남은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 무난한 성장을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한 15분대 정도면은 3일째가 나오거든요. 네. 뭐 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타이밍을 좀 놓쳤나 보네요. 콩이요? 네? 콩이 콩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야 우지 야 그거는 근데 매혹을 피해갖고 고치 맞았어 이거. 야 왔는데 고치 맞았거든요. 일단 궁극기 써졌습니다만은 쿨 잡히고요. 일단 궁극기. 야 우지 무빙 보세요. 지금 트위치로 전멸 맞았어요 이렇게. 아 원래 트위치가 저렇게 빨랐나요? 네 뭐 날색이 정말 아 모란 거 예 네, 네. 모란 거 액티브 효과 때문에 네. 야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모란검 쓰고 바로 그 이제 빠른 이속을 바탕으로 해서 좌우 무빙을 지속적으로 해주는데 네. 아 우지 역시 진짜 잘하네요. 정말 잘하죠. 네. 그러면서 아리의 그 첫 매혹까지 스킬까지 피해주면서요. 지금 자르반이 히드라 그 굶주린 히드라를 먼저 갔는데 그 강키도 말을 했었지만 저 굶주린 히드라를 빠르게 올리는 것은 그다지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야만의 몽둥이를 올렸다고 해서 그 바로 상위템인 칠흑의 양날도끼라든지 요음의 이런 거면 저희가 바로 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칠흑의 양 특히나 칠흑의 양날도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템들을 모두 갖춘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샷이죠. 그러니까 티함의 상태에서 다른 템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마지막에 가는 게 이제 군진이더한데. 네. 뭐 자르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굶주린 히드라를 먼저 갔어요. 액티브 효과까지 충분히 노리려는 생각인가요? 예, 이런 식의 포킹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화이트가. 네. 좌로 움직이면서 이제 직선으로 예 저런 식으로. 네, 먼저 굴려놓으면서 네. 쭉 빠지죠. 저 이제 니달리로 이제 저런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포킹할 때. 네네. 창영 전업그 뒤로. 네, 뒤로 점프. 그거 이제 비슷하죠. 자 미드 계속해서 좀 보면서 압박 넣습니다. 타비가 오라클로 좀 시야 근처 완전히 장악해주고 있고요. OMG가 좀 잘 크지 못해서 그 와중에 이제 우지 올라가서 바텀 2차 다 밀어냈고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뭐 탑 이너에도 갓라이크가 압박 넣고 있고 이러면 뭐 여기저기 막으러 가는 정신 없습니다. 이너타워까지 약간 압박 웨이브는 이번에 다시 오거든요. 정규전이 여기 빠진 겁니다. 그렇죠. 아 지금 아직까지도 저 정도 템으로는 아리의 딜이 굉장히 일단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아리의 딜을 조금 더 지금 이제 악마의 마우스를 샀는데 네. 저기서 약간 좀 자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아마 그 모렐로 이런 거 그거를 먼저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일단 그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와 근데 와
우리가 너무 센데요 지금. 아 이러면은 뭐를 얘기하던 다 무용지물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뭐 포탄 밀고요. 포탄입니다. 체력 얼마나 남았죠? 네 이거 대신 일단 빠지고요. 좀 많이 와요. 두 개 그리고 슬로우에 반짝반짝까지 확실하게 테러 확보 갑니다. 좀 희한해요. 근데 이렇게 또 원사이드하다가도 두 번째 경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알 수 없는 팀들이에요 둘 다. 아 정말 확실히 잘하는데 서로 그니까 좀 비등비등한다는 뜻이겠죠 아마도. 그렇죠. 이게 FA리그 중반쯤이었으면은 이런 말 못해요. 네. OMG가 진짜 압도적으로 강하다,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로얄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면에서 너무 심하게 많이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25분이 되기 전의 상황인데 네. 글로벌 골드가 12,000골 차이 납니다. 이따가 지금 뭐 다른 것보다 타워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7대 0이에요. 하나도 밀지 못한 겁니다.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맥 컨트롤이거든요. 그럼 맥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OMG 쪽은 전혀 못하고 있고 로얄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동네인데 뭐 그냥 기본적인 가로등이 안 돼 있는 거죠. 다 밀려 있어 전라인이. 와드를 라인에도 박아줘야 돼. 그럴 분위기입니다 지금. 바론 쪽 한번 체크해주고요. 이런 거 좋죠. 둘이 있는데 막 들어가는데요. 오 잘가. 그럼 셀시 작게 딴가요? 괜히 약간은 좀 허무하게 들어갔어요. 아, 물 마시는 동안 중계 좀 해주시지. 러블린 잡아내고요. 지금 이건 완전 압승입니다. 처음에 간나이크가 약간 허무하게 들어갔는데도 네. 불구하고 화력에서 이미 상대가 안 돼요. 고고잉도 안 돼요. 자, 예, 방금 저 한타 다시 볼까요? 주무셨나요? 자, 네. 네. 여기서거든요. 먼저 이렇게 이 정글에서 네. 아, 지금 무슨 썬이 나온, 예, 썬이 나온 네. 거고. 자, 여기서 자르반이 먼저 파고들고 바로 이제 물었어요. 너무 허무했어요, 근데 네. 여기까지는. 일단 가둬놓고 대표를 가둬놓고 다시 들어가죠. 네, 뛰지도 못했습니다. 네, 허둥지둥 되는 게 보입니다 지금. 네. 오른쪽에서 급성장을 키우고 소통 폭발 이게 제대로 들어가면서 네. 아 뒤쪽에서 우지가 완벽하게 지금 특히나 트위치 같은 경우는 이런 좁은 정글 싸움에서 무차별 난사 키고 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완벽하게 들어간 상황이고 고긴까지 마무리. 네. 좁은 정글 싸움에서 이제 그라가스의 술통 폭발을 정통으로 맞은 것과 그 다음에 트위치의 딜을 네. 예, 다 몸으로 받아낸 OMG가 완패를 한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중국 롤드컵 대표 선발전 그랜드 파이널입니다. 1경기 승자였던 OMG가 먼저 1승을 추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은 1대1. 우선 첫 번째 경기는 로얄클럽이 가져갑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